중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셋째 주 UBS 중앙뉴스입니다. 본교 청소노동자들이 3주째 집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의 목소리와 함께 시위의 크기 또한 점차 커져가고 있는데요. 갈등 배경과 그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김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교 청소노동자들이 3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노동자 가방끼 중앙대가 보장하라! 이들은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로 소수노조에 해당합니다. 요구사항은 민주노총 조합원의 교섭 참여와 식대 인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민주노총에도 교섭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타 대학같이 똑같이 굳이 중대만 이러고 있어죠. 다수노조인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행보에 난처하다는 입장입니다. 하고도 아무 의논도 않고 뭐 자기네들 임의대로 타 대학교에서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그런 짓을 하면은 명분이 없는 짓이지 않느냐.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식대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들이 받는 식대는 한 끼에 2,700원 수준인 월 12만 원입니다. 이들은 충무팀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는 등 시위 규모를 계속해서 키워나갈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이에 총무팀은 학교와는 관련이 없는 도급업체의 노사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식대라는 문제가 비정규직이고 저임금 노동자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문제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도 좀 조속히 해결해줬으면 좋겠고. 2,700원으로는 학식조차 사 먹을 수 없습니다. 원청 기업인 본교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UBS 김예진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 보호와 권리 보장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상호 간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4월 셋째 주 UBS 중앙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